내가 만약에 뭐 다시 태어나면 어디에서 살래? 그러면 아, 대만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날씨가 비 온다거나 습한 날은 조금 더 튀기는 게 좋긴 하죠. 来到了一个特别的地方，共享厨房。很多人现在都会点外送嘛，那外送的时候，哎，这间餐厅怎么在地图上找不到？那原来它是一个幽灵厨房、云端厨房的概念，它就是专门做外送的服务。也就是说，如果你是厨师，你想要创业的话，你不需要去租一个店面去做装潢啊、做行销啊，你只要租下一个厨房，你就可以开始创业。也就是只要会料理就能够创业，讲到好像我是共享厨房 PPL 一样。那这个共享厨房呢，其实在韩国有很多、哦、那今天呢，我们来到这个地方呢，它的二楼就是共享厨房，特别询问了一位在这边租厨房的朋友，来请他带我们去参观。好，我们现在到了 Plus Kitchen 的门口，就来请我们的神秘嘉宾出场吧。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요피윤씨의수분구독자임진재입니다만나서반갑습니다인터뷰받아주셔서감사합니다 네지금들어가도돼요네네들어가죠향이나요향이네장거이네요네여기는이제푸드코트형식으로되어있어서자리도있고드실수도있어요주방몇개있어요여기는총6개있고요여기밀식덮밥여기는한식시계여기는해물탕진행된프로젝트라서하나따라라라따그 거의똑같은구조로다되어있고요네장과조금씩달라요기본적으로여기에보이는이제파구가스레인지네그다음에튀김기작업대선반후두이쪽에작업대있고요이쪽에는반찬냉장고음료수이음료수회사에서서비스를주는거라고들었어요네어근데안에음료수없는데요아네저는음료수를팔지않겠습니다 네없습니다이쪽은냉장고및냉동고무슨요리를하느냐에따라서냉장고가두칸이될수있고냉동고가두칸이될수있고세칸이될수있고그래요조금조율을하면좀바꿔주시는걸로알고있는데이건다플라스키친제공하는거예요네다제공하는거예요네이런장비라든가뭐그릇이런거는당연히제가준비해야되겠죠한국에서、네、어떤거팔려고이렇게준비하는거예요한국에서팔려는게아니라사실은제가대만에서해외에서오우리대만 네이거를팔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오、네、진출을하려고저는치킨이에요 치킨한국치킨이에요치킨、네、싫어하는사람없잖아요그죠싫어하는사람은아마정신없어요왜대만에서치킨팔고싶어요왜대만인지왜치킨인지이거좀두가지를나눠서말씀하실것같은데、네、제가한17년동안지금18년정도직장생활을하고있어요、네、직장생활을하고옛날에는엔지니어생활을많이했기때문에처음2005년도에제가처음으로대만에가서2년을맺게됐어요전태어나처음으로대만에간거죠그까오슝에처음에가가지고한7개월8개월을일했어요그래서그때제가너무좋았던기억이나요호텔에서생활하다가집을얻어서생활했는데사람들도너무좋고음식도저한테너무잘맞고언젠가는내가만약에뭐다시태어나면어디에서살래그러면아대만에서살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었어요진심으로그만큼대만을되게좋아해요지금도이제못가는거가되게안타깝죠왜치킨이냐면회사가이제외국인들이많이있거든요그러니까17년동안외국인들을막겪다보니까그사람들이한국에와서가장먼저먹고싶은게치킨이더라고요보통그래요그랬었어요아그래서이치킨이면되겠다이런생각을했고또한가지는제가엔지니어출신이다보니까치킨처럼약간무슨정형화된데이터에의해서만들수있는소스라든가이런것들이가능하겠더라고요그래서매뉴얼을만들고이레시피대로메뉴얼을만들어서내가원하는뭐치킨소스맛을구현할수있겠다이런것때문에제가과감하게치킨쪽에집중할수있었던거죠여기제큰장점이1층에있다는거예요보통은다지하에있어요여름에엄청습하고공기도탁하고제가잠깐있어봤는데、네、머리가아플정도로좀힘들더라고요여러군데서요리를하잖아요、네、그러니까그연기가다빠져나가지못해요그래서힘들어요근데여기는2층이기때문에훨씬뷰도좋고교회도있고、네、여기서바로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요?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 소스 엄청 많네요. 네, 맞죠. 허브 종류, 간장. 오. 다 준비해야 되죠, 이거. 싱크대들부터 조심해 주세요. 점포 왜 여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재활용인데요. 네. 리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유주방을 들어온 이유가 저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주방이 없어요? 주방 있는데 집구석이 너무 작고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가스레인지 자체랑 가스기가 집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 3개월은 집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만들 수 있는 음식 자체가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유주방을 알아보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공유주방이란 개념도 상당히 저한테는 어색했어요. 공유주방이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은 렌즈 같이 쓰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거 찾는데. 네. 근데 이런 개념이 있구나 요즘에는. 여기 계약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계약한 지는 7월부터 했거든요. 지금 한 5개월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월세 얼마예요? 방마다 다 다른데 여기는 한 120에서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이 2년, 3년이고요.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 월세를 많이 올릴 수 거예요. 다른 데 알아봤는데 150이었는데 6개월로 줄인다고 하니까 170, 180 달러가 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2차로 작업 테이블. 원래 장사할 때는 이렇게 내리고 지금 이렇게 봉지에 묶어요. 콜라 먹고 영수증 있어요. 딱 붙여요. 무슨 말이에요?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럼 치킨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배우려고 무슨 학원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은 안 다녔고. 어떻게 쉬죠? 학원이 있긴 있어요. 인터넷상에 엄청 많은데 그런데 잘못 컨택을 하면은 아마 막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뭐 일주일 뭐 한 번에 100만 원씩이에요, 보통. 그리고 소스 하나 개발해주는데 보통 한 200만 원씩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일단 시스템을 익혔고요. 주말에. 제가 알기로는 진진 씨 사실 큰 회사의 부장님이 있잖아요. 부장님인데 갑자기 치킨집에 알바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람, 그 업주들이 너가 왜 여기서 일을 하냐. 그렇죠.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력을 다 뺐어요. 경력을 다 했어요. 네, 못 사는 사람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좋은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 BHC 사장님이거든요. 항상 응원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라마시타. 네. 이미 지금 다 배우셨어요? 시스템만 배웠죠. 일단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개인 업체를 만드는 거랑 좀 달라요. 프랜차이즈는 어떤 매뉴얼을 받고 모든 재료를 받고 따라서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요리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요, 사실.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이디어 있어도 똑같은 맛을 구현해야 돼요. 본사에서 원하는 맛을. 몇 도에 몇 분 튀기고 이거는 어떻게 해라. 이거 딱 지켜야 돼요. 그럼 지금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치킨집 알바를 하고 회사 다니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가서 도와드리고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알바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다르죠.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왜냐면 서 있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왕냥냥 야 뭐 딱 그냥 이 운동하고 도장 꽝 찍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서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운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운동을 2년 정도 계속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2년 전도? 그럼 2년 전부터 이렇게 창업하는 거 그럼요. 계속? 맞아요. 길게 준비하셨네요. 4년, 5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게 운동, 그 다음에 동기부여. 동기부여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만 해요, 계속. 뭔가를 안 하고. 나 동기부여, 동기부여. 아침에 가서 명상하고. 그거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제가 이제 수입, 수출이 기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입, 수출을 배웠어요, 제가 혼자. 1년 걸렸어요. 책 보고. 책 보고, 뭐, 컨택하고, 뭐, 서류 받고. 그래서 지금도 뭐,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요 치킨이죠. 치킨 레시피를 치킨 개발.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살을 많이 찌고. 그래서 운동. 운동은 또 하고. 치킨 많이 먹고, 레시피, 이게 마음에 든다. 새로운 메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 어떻지?
공장에 이렇게 그냥 직접 염증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아, 그거는 예. 공장 거는 너무 스탠다드화된 맛이고 뭔가 나만의 특별한 맛이 없죠. 그거를 나만의 맛을 좀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먹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지금 피오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걸 조금 수정을 해서 또 다른 버전이 나올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이 요. 이틀 전에 염지해 놓고 어제 물 빼고 24시간 염지, 그 다음에 24시간 물 빼기. 온도는 170도. 튀지 않게 큰 거부터 넣어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에 한 70만씩을 튀는 것 같아요. 10분? 이게 바닥이 달라붙거든요.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마이 먹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온도가 떨어지면 사실은 그렇게 맛있는 치킨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가 큰 튀김기가 중요하죠. 일정한 온도가 중요한데, 닭이 냉장고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잖아요. 사실은 천천히 넣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주문이 많이 들어 못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밀 다 공개됐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핏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에 까만 게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주는 게 좀 더 맛있게 냄새 안 나게 튀길 수 있어요. 이 색깔도 만들 수 있어요. 노란색, 갈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염지할 때부터 그 색깔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염지할 때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느끼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이게 맛있게 느껴져요. 배달을 간 거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멀리 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날씨가 비운다거나 습한 날은 조금 더 튀기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더 오래 튀긴다는 소리가 닭고기 안에 있는 수분이 쭉 더 빼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바삭하잖아요. 근데 육즙은 없어지고 약간 이런 단점은 있죠. 이거는 만들고 1시간, 2시간 안에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수분이 나와서 네, 안 좋아져요. 이거는 마늘 간장 소스예요. 그러니까 프라닭이랑 비슷한 느낌? 튀긴 가루가 달라요. 왜냐면 양념은 양념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후라이드는 튀긴 가루가 조금 더 맛이 있어요. 만약에 오리지널 후라이드가 양념을 묻힌다 그러면 약간 충돌이 돼요, 맛이. 이건 간장 치킨. 꿀 간장 느낌이에요. 볶음은 두 가지. 와우. 애기들이나 네. 어린 사람들은 확실하게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먹을 수 있는데 한 개 줄게. 好，那今天特别感谢金杰西就带我们逛参观厨房，还请我们吃炸鸡。那希望说他未来呢，能够赶快到台湾去开个炸鸡店，因为真的很好吃，很韩。甜吗？那套？네。 시킨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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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네. 今天就这样啦，希望大家喜欢。拜拜。 拜拜。
Just forgot.